안녕하세요.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이주 윤수정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제규어의 새로운 SUV 이페이스입니다.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규어 이페이스는 중형 SUV 모델 F페이스에 이은 두 번째 SUV로 국내 기준 준중형 컴팩트 사이즈 모델입니다. 이페이스는 스포츠카의 DNA를 계승해 주행 성능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것이 특징인데요. 제규어 고유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네,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이페이스가 지금 16일에 출시가 됐잖아요. 그렇죠, 엊그저께. 네, 엊그저께. 촬영의 기준으로. 그렇죠, 저희 카이즈가 최초로 지금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.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디자인이 둥그스름해서 좀 아담하고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우람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차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적용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양 옆쪽으로도 또 하단으로도 다 적용이 돼서 연결성을 주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약간, 네, 일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차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윤 기자 얘기한 대로 컴팩트한 SUV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면부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좌우의 폭이 상당히 강조된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가장 디자인의 그런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 변경을 거쳐서 새롭게 출시된 F타입의 그 헤드램프 디자인, 그 디자인과 거의 흡사한 부분. 그래서 이 이제 프로젝션 R은 없는데요. 그래서 LED로 적용이 돼 있어서 야간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강렬한 그런 눈매를 보여주는 부분이 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.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이페이스만의 차별화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전통적인 SUV의 바디 타입이 아니고 이 이페이스는 쿠페 라이크한, 쿠페스러운 그런 디자인 형태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이 C필러 쪽 부분이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이쪽 부분만 보면은 정말 F타입 거의 흡사하게 닮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, 이렇게 뚝 떨어지는 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에 핸더 쪽 위쪽 부분이 풍만하게 볼륨감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기본적인 SUV에서 이렇게 굴곡이 급격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 네. 많지 않고 거의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라인인데, 이런 부분을 양산형 일반 컴팩트 SUV에 넣었다는 건 디자인의 그 매력을 더욱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또 특별한 부분은 이 벨트 라인이 앞에서부터 주로 한 줄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어온 벨트 라인이 여기서 끊기고요. 여기서 끊기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새로운 그 라인이 생기면서 교차가 돼요. 이렇게 쭉 뻗었는데 약간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도어 아래쪽 부분도 약간 종이로 폈다가 접었다가 폈던 그런 부분처럼 날카롭게 선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차별화를 준 요소고 굉장히 풍만해 보이는 그런 그렇죠. 네, 매력을 또 풍기고 있습니다. 위아래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눈으로 봤을 때 심심하지 않은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. 네, 후면부 살펴보실게요. 일단 저는 이 이페이스의 후면을 딱 이것만 띄워놓고 봤을 때는 일반 SUV 같지 않고 약간 스포츠카의 느낌? 그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후면만 딱 봤을 때는 그냥 F타입 같아요. 네. SUV 같지가 않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느낌은 어디서 강조되냐면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 실제로 F타입보다도 더 강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더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선이라든지 이쪽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정말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SUV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, 머플러 디자인도 보시면 좌우에 큰 이제 구경으로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뭐 디퓨저라든지 머플러라든지 네. 레이스카와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다. 그래서 후면의 그런 디자인의 독창적인 느낌은 아주 강하다,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트렁크를 열면은 생각보다 넓어요. 네. 우선은. 그래서
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요,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, 홀딩까지 물론 해놨지만 네. 어느 정도의 짐이 실릴 것 같고, 뭐 안에서도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유모차라든지 뭐 네. 여러 가지 짐을 실었을 때 그렇죠. 큰 캐리어 가방도 그렇죠. 충분히 한 두 개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개, 세 개 뭐 네. 채워서 하면 여행용 캐리어 뭐 세네 개까지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있습니다.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차는 진짜로 F타입이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동 구성이 네. F타입하고 닮았어요. 네, 그다음에 운전자 중심으로.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다 쏠려 있어요. F타입 SVR 시승기는 저희 카이주유 채널에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고요. 다시 설명을 드리면 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제규어 랜드로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됐죠.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날씨 여러 가지 부분들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돼서 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. 그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방식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. 동력 배분에 대해서 그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차량이 컨트롤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잖아요. 근데 이런 소재들이 플라스틱 소재가 군데군데 조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플라스틱 소재가 좀 딱딱하고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좀 약간 고급스럽지 못한 소재들이 적용이 된 부분은 저도 약간 실망스럽고요. 이 가죽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제규어에서 참 고급스럽게 가죽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네. 이 페이스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. 가격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. 그리고 이 시트의 착석 느낌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. 예, 가죽 시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은 뭐 편안하긴 한데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. 그래서 좀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주행하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. 2열 공간에도 한번 앉아볼게요. 네, 저는 지금 2열 공간에 탑승해 있는데요. 이게 사실 컴팩트 SUV여서 저는 코나 정도의 크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레그룸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좌석에는 성인이 앉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좌우로는 한 명씩 앉기에 여유로운 공간을 보이고 있고요. 성인 남녀 4명이 이렇게 앉기에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네, 여유로운 공간은 보이고 또 패밀리 SUV로서의 가치도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주행하러 가볼게요.